자, 이제 새우 통밀국수 차례입니다. 네. 새우 통밀국수도 재료들이 아주 많은데 뭐 이것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가다농어포랑 그리고 잡멸치를 팬에 한번 볶아줄게요. 여기 안에 양념에 천연재료 들어가려면 이거를 한번 볶아가지고 하면은 잡냄새가 없어져요. 네, 그래서 살짝 볶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거를 그러니까 조미료 대용으로 쓰는 거죠. 네, 여기에 이제 수분이 있으면은 비린 맛이나 이게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탕에 끓이는 건 괜찮은데 양념이나 무침을 할 때는 한번 볶아서 수분을 날려주시는 게 좋아요. 잡내 제거를 네. 위해서. 네, 이제 끄고. 네, 딱 만졌을 때 뜨거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뜨거워. 네. 네, 저거 식는 동안 네. 이거를 이제 섞어줄 거예요. 고춧가루. 네, 저는 고운 고춧가루를 써요. 네. 네. 그리고 설탕을 넣어주고요. 설탕도 많이 들어갑니다. 네. 네, 그리고 물엿이요. 아주 달콤하겠어요. 네. 설탕도 들어가고 물. 볼이 좀 작은 것 같은데. 네. 그걸로 바꿀까요? 바꾸시죠. 아니요, 네. 충분히 들어가요.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차피 여기에 이제 간장이 들어가고 밑에서. 아, 섞이니까? 네, 섞여서 많이. 침수되거든요. 이 간장은 뭐 네. 진간장인가요? 아니면 뭐 양조간장인가요? 진간장입니다. 네. 생강. 네. 생강 약간. 야, 이게 무슨 맛일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약간 일본, 중국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마늘이요? 네, 마늘이. 그리고 청주. 청주를 넣을게요. 네, 네 청주를 넣겠습니다. 이제 잘 섞어줍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 양념은 그 냉장고에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2개월 이상 숙성을 한 다음에 써요. 야, 2개월이나 네, 채소 맛이 있군요. 네. 네, 여기다 이제 아까 식힌 거를 브랜드에 갈 거예요. 여기에 다른 재료들은 안 들어가죠? 네. 저 집에도 브랜더가 없는데 여기서 브랜더를 써보네요. 좀 더 가르치. 아, 예. 말씀하시지. 네. 아이고. 좀 미세하게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 아. 이렇게 좀 이렇게 흔들어주는 게 낫겠네요. 네. 더 갈까요? 네, 됐습니다. 어느 정도 곱게. 네. 아, 여기 엄청 곱게 간 게 있었구나. 네, 여기 있었습니다. 아니 그거 있으면서 저한테 왜 네 이제 이걸 넣고 네. 마무리할게요. 야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선생님 그럼 이것도 숙성된 양념을 가져오셨나요? 네 저쪽 옆에 보시면 아 이거예요? 네 잠깐만 이거 가져오세요 네. 바라보세요.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네 거의 무슨 고추장 같은데? 네 이거는 좀 더 오래됐어요. 7개월 정도 된 거예요. 아 새우를 머리랑 내장을 제거한 다음에 네. 여기다 절였어요. 절인 거는 보통 살균 효과를 하려고 15분에서 20분 정도 하고 그다음에 간장에다가 네, 그다음에 양념장을 넘어갔는데 체에다 걸러 가지고요. 네. 간장을 빼 줄게요. 네. 이거 간장도 맛있을 것 같은데. 네. 이 간장은 보통 냉장고에 다시 넣어서 이 가정을 할 때 쓰시거나 아니면 저 양념장을 만들 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버리실 필요는 없고 절대. 우선 그릇에다가 양념을 바르시고요. 오. 야, 이거 뭐 또 특이한 방법이네요. 네, 요거는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선. 그다음에 거즈를 한 장 깔아주고요. 아. 면포를 써도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야, 이거 특이하다. 네, 새우를 켜켜이 담아 주시면 돼요. 야, 이러면 밑에 있는 양념이 이렇게 그 스며 올라오는 건가요? 네. 이게 처음에는 짱기가 얘네 새우를 해 가지고 5일, 4, 5일 정도 되면은 짱기만 있어 가지고 네. 그게 나중에
6일, 7일 되면서 점점 빠져요, 그 안에서. 그러면서 얘네가 점점 젤리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맛이. 아, 새우가? 네. 그래서 이 위에다. 밑에 양념도 이렇게 스며들고. 네. 근데 굳이 이렇게 면보를 닿지 않게 분리해주는 이유는? 양념으로 바로 하면은 그 느낌의 젤리 느낌이 안 나요. 아. 그래서 저는 이런 조리법을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서 한식에 접목시키고 있거든요. 와, 이거 되게 특이하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숙성 과정을 거쳐야 되죠? 적어도 일주일 정도. 아, 이 상태로? 네, 일주일 정도 해주는 게 좋아요. 밀봉해서? 네, 냉장고에? 냉장고에서 3도씨에서 5도씨 아니면 김치냉장고에 있으면 김치냉장고에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층층이 더 쌓아도 문제가 없다고요? 네, 계속 쌓아도 상관없어요. 그 밀폐용기에만 들어갈 정도만 쌓으면 돼요. 뚜껑만 덮이고. 네. 이렇게 면포가 튀어나왔는데 이건 상관없나요? 네, 이거는 상관없어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스며들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양념이. 지금은 해동지를 쓰셨는데 네. 면포를 써도 무방하다. 네, 네, 상관없어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은 그렇게 숙성된 새우를 가지고 오셨네요. 네. 자, 여기 이렇게. 네. 와. 고추장 양념색이 전혀 안 나는 네. 새우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은 간장인 줄 알아요. 근데 설명을 해드리면은 아, 이게 고추장이구나. 맛에서는 고추장 맛이 좀 나나봐요. 네, 나요. 면 삶은 거를 얼음물에 넣어주셨습니다. 네. 얼음에 해주면은 이게 면이 탱글탱글한 식감이 오래 가서요. 네. 그 다음에 물기를 빼주고요. 면을 넣고, 이제. 아까 그 새우장 만들 때 썼던 네. 양념장인 거죠. 고추장. 보통 저는 그 양념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네. 버무려서 쓰기도 하고, 요게 만약에 많이 남는다고 치면은 마늘종을 데치거나 해가지고 버무려 아, 맛있겠다, 네, 맛있겠다. 비벼 드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랑 참기름에서 아, 같이 넣고 버무려 주는 거예요. 네. 젓가락으로 원래는 손으로 하시죠? 아니요, 젓가락으로요. 아, 예. 야, 이것도 아주 맛깔스럽습니다. 색깔이 뭐 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되면, 좋아할 색깔로. 네. 아, 이것도 완성인가요? 네. 새우도 이제 마지막에 올라가는군요.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새우 통밀국수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두 가지 요리 그릇에 한번 담아볼까요? 네. 새우 통밀국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팬에 가다랑 어포, 잔멸치를 볶은 뒤 곱게 갈아주세요. 여기에 고운 고춧가루, 설탕, 물엿, 진간장, 다진 생강, 다진 마늘, 청주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간장에 절인 새우는 체에 걸러주세요. 양념장, 거즙, 새우순으로 켜켜이 쌓은 뒤 일주일 숙성해 새우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삶은 통밀면에 남은 양념장, 참기름을 섞고 채썬 오이, 채썬 배, 새우장을 얹어주면 새우 통밀국수가 완성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국수 만들어 봤는데요. 어떤 그릇에 담으면 좋을까요? 들깨로 만든 통밀국수는 요 접시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새우가 올라간 접시는 요 접시가 좋을 것 같아요. 네. 닮은 두 접시에다가 네. 네. 담아보시죠. 네. 담겠습니다. 네. 약간 파스타 느낌으로. 네. 저렇게 또 예쁘게 쌓이죠? 아, 옆으로 담는구나. 와, 이것도 예쁘다. 네, 그리고 토핑 올릴게요. 네. 요거는 오이. 토핑 두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네. 야, 이거 약간 파스타 같네요. 네, 그리고 배를 올릴게요. 달콤한 배를. 배랑 오이는 뭐 양념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대로 했어요. 어차피 양념이 다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새우를. 야, 주인공들이 한가득입니다. 면도 오늘 특별한 면이고요. 새우도 특별한 새우고. 네, 와, 너무 예쁘게 담으시네요. 네. 아, 이거 제가. 저 그냥 손으로 그냥 막 담으려고 그랬는데 막 담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얘도 좀 뭔가 이런 방법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냥 담으셔도 돼요. 먹기 편하면 되니까요. 자기만 예뻐 보이려고. 아니, 아니, 저. 예. 또 그럼 저만의 방법으로. 네. 아우, 들깨 향이.
뭔가 뭔가 한 것처럼 이렇게 좀 돌리면 좀 덜 무너지잖아요. 대답이 없어요. 냉면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어디다가 넣을까요? 네, 이쪽에 제가 이쪽. 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면 요리는 시간이 없을 때, 밥하기 귀찮을 때 재빨리 먹는 그런 요리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셰프님이 소개해 주신 요리는 네. 정말 그 한식 다이닝에서 먹는 분위기 있고 왠지 품격 있는 그런 네. 요리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맞나요? 맛있게 드시면 그게 저한테는 품격이 살아나는 거죠. 네. 자, 그럼 셰프님 내일도 네. 셰프님의 맛있는 면 요리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요, 최고의 요리 비결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이야기와 자세한 레시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맛있는 요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완이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눈과 입을 동시에 사로잡는 김도윤표 면 요리 레시피. 닭고기를 넣은 춘장소스에 비벼먹는 비빔칼국수와 신선한 해산물이 듬뿍 들어간 명품 해물칼국수. 면 요리의 고수 김도윤 셰프와의 특별한 시간 기대 많이 해주세요.